Times. 네, 남쇼 출품작이라 그런지 굉장히 화려하고 예쁩니다. 폴란드에서 날아온 스커베슨 기타, 이번에도 살벌한 기타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의 젠틀한 남자 정마토님 모시고 같이 리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토님이 기어타임즈 나오신 다음에 개인 채널 구독자가 조금 좀 오르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유,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실 때 정마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채널을 바로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그 채널이 JUNGMATO 그냥 이렇게 영어로 치시면은 정마토. 바로 정마토 현욱정 이렇게 하고 채널 이름이 네. 바로 뜰 거예요. 그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그 라이브 스트리밍도 하시고 기어 리뷰도 하시고 연주 영상도 올리고 자작곡도 올리고 막 되게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가셔서 이 젠틀 장르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독 한 번씩 해주시고요. 그리고 뭔가 이번에 한 몇백 명 정도 그래도 약간 좀 구독자가? 네, 구독자가 느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또 두 번째 나오셨으니까 이번에는 또 한 몇천 명 확 늘어서 곧 1만 명 넘기시기를 네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역효과는 왜 없는 거야? 우리 네. 우리는 뭐 그러게요. 우리 뭐 뭐 우리가 미쳤다고 이거 하는지 우리 기어 타임즈라고 쓰면 쫙 나와 한 만 개 나와 만 개. 네, 저희 지금 영상에 7천 몇 개 있는데 네. 뭐 리뷰어도 고였고 시청자도 고여서 더 이상 늘지 않는 거의 무슨 우물 같은 그런 채널이 흐르지 않아 이제 더 이상. 야, 마르진 않았습니다. 네, 마르지 않은 다행이죠. 진짜 야금야금 늘더라고요. 올해 뭐 4만 명은 되겠지 뭐. 지금 이제 한 9만 명 가까이 된 것 같은데 네. 그죠? 네. 4만 명 갖고 되겠냐? 정말 야금야금 든다. 정말 늘 얘기하지만 영상 수 대비 이제 구독자 수 거의 뭐 가장 최악의 효율을 자랑하는 채널이죠. 네. 근데 뭐 적어도 자랑할 만한 거는 전 세계 악기 리뷰 채널 중에 우리만큼 영상 많은 데가 거의 없어요. 아, 저는 아직 발견 못했어요. 거의 있겠지만 없을걸요. 7,000개가 넘는 영상을 보유한 채널은 거의 없죠. 북유럽에서 우리 걸 갖다 트는 데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거에 스커베슨 공식 계정이 와가지고 와 정마토다 이러고 가는 채널인데 네. 그렇습니다. 정마토님의 유튜브 채널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선생님도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채널을 개설하신 것 같던데 유튜브 하실 생각으로 예, 개설하신 거예요? 하려고 하는데 기대됩니다. 뭘 할까 모르겠네. 뭐 이렇게 선생님은 약간 뭐 연주보다는 그 관련된 썰 풀어주시는 컨텐츠가 진짜 꿀잼이지 않을까요? 아 그게 내가 알고 있는 게 다 이렇게 다 그 흑역사라. 아 그럼 그게 재밌죠. 그래요? 흑역사가 재밌죠. 잡혀가는 거 아니야? 아 잡혀가지 않을 정도로 이제 수위 조절하셔서 흑역사 얘기는 회역사 정도로 회생역사 네. 정도. 예, 예. 좋죠. 그 선생님의 지금 뭐 채널이 얼마 전에 개설됐던 걸 안 게 그 댓글에다가 선생님 댓글이 그 좀 사칭 계정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맞는 거 같더라고요. 맞는 거 같죠. 네. 네. 그래서 하시고요. 네. 앞으로 뭔가 김병호 채널에 뭔가 또 부흥을 또 이렇게 같이 보는 네, 날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올해 이제 어쩜이 얼마 전에 이제 구독자가 만 명이 넘어서 이제 저는 올해 목표가 버즈비 잡아요. 버즈비 금방 잡아요. 몇 명 안 돼갖고 몇 명 안 됐는데 버즈비 잡으러 가기 네, 그렇습니다. 금방 잡습니다. 네. 자 오늘 올해 이제 뭐 3월이니까 마토님이랑 저랑 올해 목표를 버즈비 잡기로 하시죠. 이렇게 금방 잡아 금방. 자, 스커베슨의 이렇게 된 니벨룽 6 남 스페셜인데 이 니벨룽이라는 게 그 원래는 그 고양이 있잖아요, 고양이. 그 페르시안 러시안 블루의 장모종을 니벨룽이라고 부르던 것 같은데. 네, 뭐 그게 제일 많이 떴는데. 네, 아까 또 살펴보니까 무슨 안개 속에 뭐 안개 괴물? 괴물? 응.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응, 뭐 그런 뜻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니벨룽겐의 반지라고 네, 그 알려져 있는 오페라가 있잖아요. 근데 네. 그게 사실은 그 뒤에 붙는 겐이 소유격에 그래서 니벨룽의 반지인 반지. 건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니벨룽겐의 반지라고 네. 그 소유격이 두 번 잘못 붙은 그 형태로 너무 많이 알려져가지고 지금은 그 니벨룽겐의 반지 이거 때문에 이 니벨룽을 되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네. 이거는 뭔가 바로 잡아야 하는 뭐 제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니벨룽겐의 반지는 틀린 거고 니벨룽의 반지라고 해야 맞다. 네. 뭐 그거를 그냥 쓸데없는 정보 전달 하나 해드리고요. 니벨룽 6 남 스페셜 모델은 뭐 안개 같은 것도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고양이 같다고 고양이 색깔, 그러면은 고양이 색깔 고양이가 막 밟고 간 것 같다 그러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니벨룽 6입니다. 이 니벨룽 6라는 모델은 기본적으로 스커베슨의 대표 모델인 그 랩터 6를 기반으로 제작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랩터와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톤 레인지를 가진 모던 기타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이게 파워페로 톤블럭, 포페로 톤블럭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독특한 어떤 스펙이 될 수 있겠는데 네. 네, 톤블럭이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드레인지가 좀 더 풍성해지는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저걸 넣었다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톤블럭이 들어간 것 때문에 디자인 자체가 좀 독특해졌죠. 예.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뭐 포플러 벌탑, 스웜프 애쉬바디 이렇게 조합은 사실 우리가 뭐 이제는 포플러 벌 많이 봤기 때문에 이상하진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밑에서 이렇게 보여주시면은 이게 그 탑과 바디의 두께가 동일하게 제작이 돼 있어요. 어 그러면 네 탑을 반반이네요, 정말 반반? 두껍게 쓴 거예요. 네. 오. 그래서 이 포플러 벌탑이 탑이 아니고 거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포플러 전판 후판 네, 네 이런 느낌으로 상당히 크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톤블럭의 역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포플러의 역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되게 독특한 목재 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펙 살펴볼게요. 건속가 598만 7,500원에 할인 적용된 가격이 479만원이고요. 메이드 인 폴란드 전장은 95cm 이게 머리통이 조금 작죠? 네. 작다 보니까 전장이 좀 작게 나왔고요. 무게는 3.17kg 두께는 39mm 그리고 12프렛 뒷둘레는 77mm입니다. 탑은 방금 말씀드렸던 거의 절반을 덮어버리는 포플러 벌탑이고요. 바디는 스원페이시에 포페로 톤블락이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야, 넥은 메이플 웬지 5피스 넥, 역시 웬지 아이버네즈가 떠오르는 그런 디자인. 헤드머신은 고토입니다. 고토. 네, 너트는 그라프텍의 블락터스크 너트고요. 지판은 버드아이 메이플이 올라가 있네요. 그러네요. 지판 공률 반지름은 12인치에서 16인치 다 이게 305mm에서 네, 406mm 반지름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스케일은 648mm에 24 스테인리스 프렛입니다. 자, 요거 픽업이 피쉬맨의 플루언스 시그니처 시리즈 킬 스위치 인게이지라는 픽업인데 저희가 뭐 피쉬맨의 플루언스 픽업 세트 되게 최근에 많은 브랜드들에서 봤었잖아요. 근데 이게 그 피쉬맨에 대한 픽업의 그 선입견을 완전히 날려버린 게 이 플루언스 픽업 세트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하드락이나 메탈까지 아우를 수 있는 엄청나게 강력한 사운드를 뽑아내면서도 그 디테일한 어떤 피쉬맨의 네. 감성 고급스럽고 네, 그리고 어쿠스틱한 그런 그 어떤 뭐랄까 배음들을 살려주는 그 피쉬맨의 그런 디테일한 그런 사운드들이 저는 최근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2020년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픽업 세트가 뭐냐면 저는 피쉬맨의 플루언스 픽업 이거밖에 세트거든요. 없죠. 네. 기가 막혀요. 근데 이게 스커비슨을 만났다고 하니 기대가 안 될 수가 없죠. 아, 그렇죠.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컨트롤은 원 볼륨 3웨이 픽업 셀렉터 그리고 보이스 1, 2, 3 네. 보이스 스위치가 달려있는데 보이스 1은 이제 오리지널 모던 사운드를 내주고요. 보이스 2가 이제 약간 패시브 사운드, 패시브 사운드. 3가 뭐 싱글인데 되게 펀치감이 좋은 싱글 사운드까지 그렇죠. 해서 1, 2, 3 이 보이스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는 ABM 싱글 브릿지고요.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 뭐 튜닝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아 지금요? 네. 드롭시 튜닝으로 아 드롭시 튜닝 네, 전체적으로 두음 다운하고 이제 6번 줄도 또 네. 한음 다운 해서 네 그렇군요. 강력한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이스 2 가볼게요. 여기 패시브 어우 무거워 싱글도 되나요? 오. 네, 보이스 싱글. 3. 네. 오! 확 빠지네요. 자, 이런 데서 그런 그 피쉬맨의 디테일한 톤 컨트롤을 볼 수가 있죠.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저음에서 치면 어떻게 되나요? 싱글에서. 오! 그 무서운 느낌이 싹 사라지네요. 좋네요. 자, 이번에는 2단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이스 1 좋습니다.
보이스 2? 이야. 보이스 3 가볼게요. 오, 약간 피에조 섞여 있는 것 같은 이 네, 싱글 오죠? 톤이 확 좋네요. 3단 가보겠습니다. 베이스 1. 좋습니다. 이번에는 보이스 2. 싱글 들어볼게요. 아, 이 톤이 너무 좋다. 그렇죠. 피에조 같이 들어가 있는 사운드 같죠? 느낌이. 네. 네. 그 배음이 정말 디테일하게 살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 마샬로 가서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예. 어떻게 그렇게 치지? 보이스2요? 진짜 정말 주접스럽다. 주책을 너무 떨고 있어. 보이스2 들어오게. 좋습니다. 싱글이요? 어, 되게 매력적이네요. 아, 싱글 소리가 진짜 확 귀에 꽂힙니다. 자, 2단 가서 또 해볼게요. 보이스 1. 네, 보이스 2. 이거 자꾸 따라하려 그러지. 뱀나무 같다. 뱀나무 같다. 보이스 3. 보이스 3 가겠습니다. 코드 봐. 자, 3단 가겠습니다. A 코드 집을 줄 아세요? 저희는 A를 이렇게 집습니다. 와, 안정하겠네 진짜. 저기라 그랬어. 저희 다른 종족들이야 여기 젠타는. 네, 보이스 1 들어올게. 네, 보이스 2요. 신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진짜 지금까지 나왔던 게스트 중에 제일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기타를 이렇게. 아, 참. 네, 그렇습니다. 이제 톰메이킹 한번 해볼게요. 싱글 한번. 네, 싱글이 좋았어요. 뭔가 팝 사운드 만들기에. 어, 좋아. 이게 지금까지 나왔던 사운드 중에 가장 뭔가 그 팝 아르페지오에다가 묻히기에 좋은 사운드가 아닌가. PC맨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좋습니다. 여기다가 그러면은 뭐 저기 코러스 잠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 좋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듀얼리스트 가볼게요. 자, 이거는
네. 레드락스요. 레드락스 리버브 딜레이 다 켜볼게요. 요 딜레이요. 네. 와, 이거는 진짜 PC맨 픽업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런 사운드. 정말 이런 하드락에서부터 네. 이런 어쿠스틱한 질감까지 진짜 레인지는 가장 넓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샬 날개 한번 들어볼게요. 예. Yeah. 네. 강력하네요. 저는 솔직히 이게 제 취향에는 제일 잘 맞아요. 저는 원래 그 피시맨 사운드 플러스 사운드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다가 그 스커베슨의 어떤 그 원래 브랜드의 그 강력한 사운드의 성향과 이런 것들이 아주 밸런스 좋게 잘 맞아떨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니벨룽 6 남 스페셜 사운드 체크 다 해봤고요. 이거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요 곡은 제가 앨범을 준비 중인데 네. 이 준비 중인 곡 중에 데모곡을 하나 해드려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소중한 네, 그런 시연이 되겠네요. 곡 제목은요? 아직 미정입니다. 아직 미정인가요? 네. 이 또 젠트는 또 곡 제목도 멋있게 잘 짓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뭔가 약간 뭔가 독특하면서도 있어 보이면서도 되게 그런 어렵지도 않은 네, 네. 그런 느낌에 그래서 제목도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또 여기에 그 프로그레시브 하는 우리 조원준 기타리스트가 또 저희 게스트 중에 있는데 그분도 늘 이제 그 지을 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뭐 파트 1, 뭐 파트 2 그런 감성이 맞죠, 네네. 네, 그런 감성이 있잖아요. 약간 이런 게 그 프로그레시브나 젠트나 이쪽의 그런 네이밍 센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결국 제목이 뭐가 될지도 궁금합니다. 자, 일단은 미정인 정마토 데모곡 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뿅. 엄청나네요. 네. 감사합니다. 엄청납니다. 네. 뭐 이렇게 곡을 들으면서 모든 곡들이 시연하는 곡들이 다 신기하기 때문에 뭐 이거가 뭐가 어떻게 디테일하게 뭐가 더 좋고 뭐 어쩌고 이런 평가를 내릴 만큼의 저희가 이제 레퍼런스가 없어서 더 좋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대단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기합니다. 자, 오늘도 뭐 무시무시한 연주로 이렇게 사운드를 들어봤는데요.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리고 오늘은 마토님도 스쿼드 같이 참여하도록 하시죠. 예, 그러시죠. 네. 한 줄평이보다는 그 타겟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존 페트루치 선생 눈독 들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타겟팅을 해준다면서 눈독 들이지 말라 그러세요. 눈독 들이고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존 페트루치가 스카베스 치면 진짜 잘 어울릴 진짜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그러니까 존 페트루치 선생한테 잘 어울릴 것 같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눈독 들이진 마세요. 근데 네. 눈독을 들이면 안 되는 게 정마토가 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 그 다음에 네, 정마토님도 한 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누드가 젠틀함을 더하다 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누드가 젠틀함을 더하다. 확실히 그 뭔가 이 목재 조합이 좀 독특해서 나오는 감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들어가 있는 포페로 톰블락이라든가 포플러 벌탑이 절반을 네. 차지하고 있다든가 이런 감성들.
네, 저는 PC맨과 스커베슨의 콜라보 아주 칭찬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칭찬. 최고죠? 저는 지금까지는 제 취향에는 최고였던 것 같아요. 자, 스쿼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둥. 자, 선생님 사운드 33,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9점입니다. 두둥. 네, 마토님은 확실히 이제 스커베슨 또 아티스트시다 보니까 또 여기에 또 좀 뭔가 또 애정이 또 들어가 있는 점수가 좀 나왔네요. 사운드 37, 오호. 가성비 14, 그리고 편의성 18, 디자인 18 해서 총점 87점이 이야, 나왔습니다. 많이 좋다. 네,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7 해서 총점 81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균 점수는 두둥 82.33. 네, 지금까지 저희가 스쿼드 시스템 시작하고 나서 최고 점수의 기타가 나왔습니다. 대단합니다. 물론 정말 그렇게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너무 좋긴 했어요. 아까 클린턴에서부터 게이톤까지 와 하면서 정말 들었는데, 이게 리벨룸 6 남 스페셜 이외에 또 다른 스커베슨 기타가 이 점수를 상회하는 또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스커베슨을 이렇게 한 5대 정도 해보니까 아, 이 브랜드는 굉장한 브랜드다. 네. 아, 적어도 이쪽 장르를 만드는 그런 영역에 있어서는 진짜로 최고의 브랜드 중에 하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마치 스트랜드버그와 협업을 한 게 아닐까 싶은 네. 디자인의 네, 시옥입니다. 시옥이 스카베스 엘렉기타 시옥이 스페셜 헤드리스 기타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마토님과 함께 하니까 다음 시간까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